아우, 무한의 소리검 두 개 다 팔렸고요. 아, 이번에 해볼 게 뭐냐고. 자, 방어구 망토가 있죠. 에디셔널 유니크를 검색을 합니다. 유니크가 뜨면은 한 6억에서 7억 정도의 거래가 되죠. 저희는 이제 이것을 만들어 낼 겁니다. 어떻게 하냐? 에디셔널 잠재를 사요. 이 200개를 사야겠지. 그래도 한 100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에디셔널 공식을 뜬다. 9천만원. 마력은 1400밖에 안 하고. 이것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에디셔널 잠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장을 샀는데요. 오케이, 이 100개 맞지? 레어 합성하면 유니크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에픽까지밖에 안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에디셔널 공식을 제가 몇 개 뽑아야 본전이 되는 거지? 대충 한 13억 나와야 되니까 10개 넘어야 되네. 차라차라차자자. 에디셔널 공식 9천만원. 마력 10, 1500만원. 에디 공삼은 좀 애매하지 않나요? 아, 공식 두 개. 추가해주고요. 끝인 것 같은데. 공격력 3개, 마력 4개네. 아, 이제 합성을 해봐야겠지. 이그드라실 루펀은 다 날라갔네. 와, 근데 100개 찔렀는데 어떻게 에디에픽이 하나도 안 나오냐. 에디에픽은 그래도 종종 나오지 않나. 유니크는 안 나오니까 에픽이나 나왔으면 좋겠네. 어우, 개망했는데. 아, 이게 딱 봐도 개손해봤네. 난리 났네. 재합성. 피로도 부족한가. 아, 이걸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으려나. 아, 숏먼치는 가능하시다고. 어우, 귀찮아. 좀 귀찮네. 어, 에디 에픽 처음으로 봤어. 레전드. 개쑥스러네. 나머지 A few moments later. 어씨, 하나도 안 넣었어. 자, 나온 것을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손에 이미 뜬 것 같긴 한데. 마력 10부터 처리하자. 마력 10의 가격은 1400만원이네요. 빠르게 팔기 위해서 1300에 팔자. 딱 봐도 개손에다 진짜. 난리났네, 난리났어. 13억 투자했는데요. 13은 3800 정도 하네요. 그럼 3500에 팔자. 아, 이거 너무 마력은 싸다. 다음은 공격력을 봅시다. 공격. 아, 공격력이 많이 나왔어야 됐는데. 아, 20개 나왔어요, 본전치기 아니고. 에디셔널 공격력이 기본가가 9,000이로군요. 하나. 6개. 에디셔널 공, 13이죠, 13. 1억 2천. 럭 소소하게 붙었는데. 그냥 1억 2천 합시다. 아, 조금 많이 아쉽긴 한데. 0.85. 금액은 9억 8,800만 원이네요.
13억을 썼고요. 판매되면은 요 정도 되네. 근데 생각보다는 드롭 게 안 이뤘네. 그지? 생각보다는 개판이 옳진 않았어. 아, 이게 유니크가 안 나오네, 에픽하고. 아니, 100개 했는데, 뭐 합성해서 하나 뽑았으니까. 너무 안 나오긴 했다, 솔직히. 나도 정확한 확률은 모르지만은, 그냥 체감상, 느낌상 너무 안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하네. 아, 이거 유니크 나왔으면은, 하나만 나왔으면은 바로 역전이었는데, 그지? 아, 아쉽다, 근데, 아. 이윤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